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처음 상태 그대로 버벅임 없이 빠릿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루틴들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요즘에는 워낙 프로세서 성능이 좋아지고 램 용량도 늘어나서 예전만큼 버벅거리는 느낌은 크게 없는 듯하지만 그래도 개방적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특성상 앱이나 파일 등 이것저것 다운받고 하다 보면 처음 상태와는 달리 조금 느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틈날 때마다 스마트폰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정말 간단하게는 하단에 멀티태스킹 버튼을 눌러서 백그라운드에 남아있는 앱들을 모두 닫기를 통해 다 삭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램을 늘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갤럭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설정에 들어가셔서 스크롤을 올리시다 보면 디바이스 케어라는 항목이 보이실 텐데요. 이 디바이스 케어는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정크 파일을 삭제하거나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고 있는 앱들을 정리해서 스마트폰을 조금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갤럭시만의 유용한 어플인데요. 저는 거의 매일 이 디바이스 케어를 통해서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98점에서 99점 또는 100점의 점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기능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들이시라면 점수가 확연하게 낮고 그만큼 버벅임도 심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아랫부분에 지금 최적화 버튼을 누르시면 앱이 알아서 최적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쓰실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 디바이스 케어만 틈날 때마다 또는 생각나실 때마다 해주시더라도 갤럭시 스마트폰을 빠릿하게 유지할 수 있는 루틴의 70-80%는 완성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을 잘 보시면 더 좋으실 겁니다. 우선 디바이스 케어 내에서 여기 메뉴 버튼을 누르셔서 첫 번째 줄에 앱 이슈 내역을 들어가 보시면 다른 앱과 충돌 있거나 악성 소프트웨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앱들의 리스트를 보여줘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앱들은 보이지 않는 백그라운드에서 배터리나 램을 야금야금 잡아먹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견된 앱들은 바로 삭제를 해주시는 게 휴대폰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다시 메뉴 버튼에서 두 번째 줄에 앱스 화면에 아이콘 표시 버튼을 누르시면 디바이스 케어 앱을 설정 메뉴에서 진입해서 귀찮게 들어올 필요 없이 앱 서랍을 보시면 기존에는 없던 디바이스 케어라는 앱이 나타나기 때문에 끌어서 바탕 화면에 놓으시면 틈날 때마다 최적화를 진행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시 디바이스 케어 앱 내에 메뉴 버튼에서 세 번째 줄에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하루에 한 번씩 자동으로 최적화를 진행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서 이 옵션을 켜두시면 따로 디바이스 케어를 통해 최적화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관리가 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무 곳이나 누르시면 자동 최적화가 진행될 시간을 설정하실 수도 있으니까 원하는 시간대에 자동으로 최적화가 진행되도록 맞춰서 설정하시면 좋고요. 되도록이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편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칸 뒤로 가보시면 스마트폰도 전자제품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쉴틈 없이 전원을 켜두게 되면 그로 인해서 성능이 저하되거나 조금 느려지기도 하기 때문에 한 번씩은 전원을 껐다가 켜서 재시작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관리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급 설정 내에 자동 재시작 옵션이 있어서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월화수목금토일 일정에 맞게 스마트폰을 자동으로 껐다 켜지게 할수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귀찮게 전원을 껐다 켰다 할 필요 없이 새벽 시간에 옵션을 맞춰놓게 되면 더 쾌적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디바이스 케어 홈화면으로 돌아가셔서 배터리 탭을 누르시면 현재 배터리 잔량, 앞으로 사용 가능한 잔여 시간을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도 있고 배터리 사용 내역에 들어가 보시면 매일매일 어느 정도로 스마트폰을 사용했는지 화면이 켜진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앱별로 배터리를 사용한 시간과 그 비율도 확인할 수 있어서 스크롤 하시면서 천천히 확인해 보시고 비정상적으로 배터리 소모량이 많거나 주로 사용하는 앱이 아닌데도
알게 모르게 백그라운드에서 배터리를 잡아먹고 있는 앱들을 찾아내서 이를 삭제하시면 조금 더 긴 시간의 배터리 타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별로 들어가셔서 아랫부분에 절전 상태로 전환 이 탭을 켜두시면 백그라운드에서 소모되는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자주 사용은 하지만 가끔 사용할 필요가 있어 삭제하기 힘든 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절전 상태로 전환을 하셔서 해당 앱을 절전 모드로 바꿔주시면 더 좋고요. 뒤로 가셔서 배터리 관리 모드로 들어가 보시면 고성능, 최적화, 절전, 초절전 모드 네 가지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인 사용자의 입장이라면 최적화 모드를 사용하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배터리를 충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전화나 문자 등의 일부 기능은 필수적으로 사용하셔야 한다면 절전 모드나 초절전 모드까지 실행하시면 프로세서의 성능을 극단적으로 낮게 조절하기 때문에 최적화 모드보다 조금 더 긴 대기 시간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디바이스 케어 앱의 홈화면으로 돌아가셔서 이번에는 배터리 밑에 있는 저장 공간 탭을 들어가 보실 건데요. 사용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용량이 부족해져 있다면 이 또한 성능의 저하나 짧은 배터리 타임의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일일이 눌러보셔가지고 필요없는 파일들은 선택해서 삭제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마이크로 SD 카드를 이용해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내부 저장 공간에서 외부 저장 공간으로 이동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장 공간에 애플리케이션 탭으로 들어가 보시면 거의 사용하지 않는 앱을 보여주는 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쭉 훑어보시고 필요하지 않는 앱들은 하나씩 선택하셔서 사용하지 않는 앱들을 한꺼번에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없는 앱을 관리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앱들도 차지하는 용량이 꽤나 큰 편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앱들은 가급적이면 지우셔서 용량을 확보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더욱더 깊게 들어가면 앱별로 저장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캐시를 직접 삭제해서 조금 더 용량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런 설정은 잘못 건드리게 되면 간혹 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귀찮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디바이스 케어를 통해 틈날 때마다 최적화만 자주 해주시면 2-3년 사용하더라도 공장 초기화를 할 필요 없이 처음과 비슷한 형태로 버벅임 없이 계속 사용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스마트폰을 다루기 어려워하시는 부모님들께는 디바이스 케어 앱 내에 자동 최적화 기능을 적용시켜 놓으시면 직접 관리해드릴 주기가 길어지는 편이기에 여러분들의 수고를 조금 덜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갤럭시 스마트폰을 빠릿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저만의 루틴을 한번 설명드려봤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귀찮으시겠지만 구독하기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IT boy.